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거의 끝났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번엔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또 북한이 약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.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했습니다.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또 북한이 지난 8월 초부터 선박과 수송기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나진항 등에서 10여 차례 포탄 약 100만 발 이상이 반출됐는데 러시아가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됩니다. 북한이 러시아에 대표단을 보낸 정황도 포착됐는데 무기 지원을 대가로 위성 발사 기술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김정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무기 협력을 하기로 한 바가 있고 곧바로 나진항에서 평소 없었던 접촉이 있었기에 다만 국정원은 이 같은 북러 간 밀착 행보가 안정성과 확장성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.